82년생 김지영 소설과 영화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 네. 영화관에서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 균비도 더 빅바도 이 영화는 봤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야, 이번엔 연극으로 우리 곁에 찾아왔군요. 네, 연극 82년생 김지영의 두 주인공 81년생 소유진 85년생 김동호 씨 어서 오세요. 예! 이걸 굳이 굳이 나이를 야 이걸 굳이 예, 예. 자 소유진 씨부터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81년생 소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참 좋아 소유진 씨. 아 그럼요. 네 자 잘생기신 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85년생 김동호입니다. 와. 아, 진짜 잘... 오랜만이네요. 소유진 씨 컬투쇼 3년 전에 오시고 나서는 벌써 3년이나 지났어요? 그 스페셜 DJ 하신 게 벌써 3년 네. 됐어요. 아, 코로나 오기 너무... 전이에요. 와, 너무 빠르다 시간이. 그러니까 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니 별 이게 맞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너무 반갑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이게 방청객이 한동안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또 계실 때 오셔가지고. 네. 김동호 씨는 컬투쇼 첫 출연이십니다. 네, 처음입니다. 좀 들어보셨어요, 방송은? 아, 그럼요. 네. 아,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방청객분들 계신 라디오는 처음이라 네, 오히려 더 익숙하지 않아서 연극 무대랑 비슷하잖아요. 맞아, 맞아. 아, 근데 그거랑 그러니까.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하, 그냥 보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예, 예. 눈싸움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길 거야. 오늘 또 많이 오셨어요. 아,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울상이세요. 예, 예. 자, 오늘 그 우리 김동호 씨, 소유진 씨 나오신다니까 게시판이 벌써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어요. 아, 특히 이제 김동호 씨의 넓은 어깨와 작은 머리. 네네. 진짜 뭡니까? 제 옆에 안 앉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남미나 씨의 글자 하나 읽어주시죠. 네네. 소유진님이랑 열디랑 음악 예능 한 거 기억나요? 그때 우승하셨죠? 맞아요. 아 맞아요. 무슨 프로에서 만나셨어요? 이게 엑시트라는 KBS에서 엑시트라는 이제 비상구 그 파일럿 방송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멘토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제 선생님이었죠. 아, 홍철 네. 아, 네. 씨가 소유진 씨의 컨셉 잡고 무대 같은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렇게 멘토로 하고 노래 팁도 주시고 홍철 네. 씨가 이제 멘티 댄스도 이렇게 막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1등 했어요. 저희 팀이 1등 했습니다. 네. 무슨 노래 하셨어요 그때? 현미 씨의 가시나 빰빰빰. 처음에 제가 나는 이 노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 딱 드렸어요. 동원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백종원 선생 형님한테? 그 첫 마디가 그랬어요. 뭐요? 왜 그래? 채널 왜 그래? 채널 왜 그래? 그래도 1등하셨네. 근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와. 우리 소유진 누님을 딱 보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뭔가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막 투명하면서도 굉장히 그 약간 섹시함도 있으시고 약간 인형 같은 뭐 오만 게 다 있어. 그러니까 파라파라 퀸 할 때 봐봐. 여러분들 가시기 전까지 계속 보고 계세요. 오만 막 오만 감정이 다 들 거야. 진짜로. 네. 그 노래 영상이 짤로 돌아다니겠죠? 아, 영상 있습니다. 네네. 영상 그 떨려 갖고 그때도 생방송이었나? 아, 그게 이제 그 실시간으로 경연을 하는 거라서 누르는 거였어. 너무 떨려서 제가 초반에 한 3, 40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진짜로. 아, 진짜로 네. 너무 잘하셨어요. 와. 그 한 부분만 좀 불러 주시면 안 돼요? 왜 하필 날 두고 가시나? 어떻게 했어? 옆에 날 두고 가시나. 기가 장난 아니세요. 네. 그러자 이제 연극 홍보를 하러 나오셨는데 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내용과 비슷합니까? 네, 책도 나왔잖아요. 책이 이제 원작인데 네. 영화가 조금 더 좀 스윗하게 좀 됐어요. 그리고 연극도 영화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동호 씨나 이렇게 남편 역이 정말 더 친근하고 좀 스윗하게 나왔고요. 정말 동호 씨가 공유 씨보다 더 스윗하다는 거. 없고요. 네. 아 공유보다 더 스윗하다고?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야. 와서 보시면 녹아요, 녹아. 미소부터가 스윗해요. 김동호 씨가 활동명을 바꾼 적이 있었네요. 아, 네네. 원래 제가 이제 그 드라마 데뷔를 하면서 강동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소속사에서 이제 예. 가명을 좀 쓰자 그러면서 몇 개 이름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뭐 있었어요? 이신, 민지후. 이신이요? 이런 좀 그 만화 주인공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이신. 그 저 좀 쉽지 않아서 이제 타협한 게 강동호.
아, 성만 그냥 살짝 떠서. 근데 굳이 계속 가명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김으로 돌아. 예, 찾았습니다. 아. 다시 제 이름을. 오, 뮤지컬도 하시잖아요. 네네. 노래도 잘한다는 얘기네요. 아, 다 된다. 다 된다는 얘기. 다 된다는 얘기네. 네. 뭐 춤, 사, 노래, 사기. 뭐. 아니, 또, 저, 아니 또 여기 사기 캐릭터. 사케. 네. 아니, 저는. 어, 근데 그렇게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머리가 작고 잘생기면 기분이 어때요? 제가 궁금해 한 번. 이번 생에선 경험해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저번에 항상... 김우빈 씨는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떠냐고. 예. 그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러시면 어떠냐고 했더니 상큼하대요. 상쾌하다 그래요. 예. 상쾌하다. 어, 진짜 예. 그렇더라고요. 뻔뻔하게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좀 어릴 때는 개인적으로 좀 컴플렉스였어요. 이게. 그 어릴 때 아니 이게 제 좀 사람이 좀 그런 말씀인데 그 힙합이 유행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어. 이 옷을 큰 옷을 입고 어. 멀리서 오면 얼굴은 이런데 막 옷은 크니까 어. 이상하다고 좀 놀림도 받고 했었습니다. 동호 씨는 저희 때 이제 저도 이제 바지를 힙합 바지를 입었었는데 그쵸? 온 동네 먼지를 다 끌고 다녔었거든요. 우리 동호 씨는 안 끌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지쳐가지고 하니까. 예, 예. 키가 몇이에요? 저 187입니다. 아니. 뭔가 허점이 있을 거야, 그지? 아 근데 진짜 저희가 있어. 연극할 때도 그 이렇게 좀 부부로 나와요. 어어. 근데 막 좀 다투고 이런 씬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싸우려고 이렇게 해도 너무 화가 안 나. 너무 훈훈해. 너무 훈훈해. 훈훈해. 도대체 내가 이 남자랑 왜 싸워야 되지? 연기에 몰입할 수가 없어. 와. 화 좀 내봐 이러면 이게 되게 화 많이 낸 거예요. 어머. 막 이러는 거. 와. 원래 성격이 스윗하대요. 와, 진짜 네. 원래 그렇고 네. 가질 건 다 가졌네. 단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허점이 있을 겁니다. 단점 공개해 주세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 나의 단점은 이런 거다. 뭐 없나 봐. 자기 생각에도 없나 봐. 단점. 되게 오래 걸린다. 와. 아니, 어. 이 성격이 좀 뭐랄까 낯가림도 심하고 부끄럼도 좀 많고요. 예. 좀 무던한 스타일인가? 네, 예, 맞습니다. 저건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주목을 빨리. 받는 걸 즐겨야 되는 직업인데 좀. 예. 부담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 네, 그렇습니다. 오, 발가락이 혹시 뭐 여섯 개거나 그러진 않죠? 아, 네. 발톱이 내성 발톱이다 뭐 이런 거.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네, 찾아내도록 해요 우리. 아직도 몽고반 점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라. 예, 네, 작품 홍보하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아, 9월 1일에 네, 베가마트홀에서 네, 이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또 연극으로 그게 이제 또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게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장면들도 많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아주 보시는 분들이 부담 안 되게 그렇게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들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책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작품 내용을 살짝만 좀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82년도에 태어난 여성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래요. 어. 그래서 이제 가장 좀 그래서 그 인물의 투영에서 좀 평범한 뭐 그래 뭐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좀 아, 이 현실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네. 뭐 이렇게 느끼면서 남편이 이제 이 지영의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그 김지영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감도 해주시고 또 가족도 많이 생각나고 뭐 남편 생각도 나고 엄마도 생각나고. 맞아요. 아 엄마가 그냥 어렸을 때는 엄마는 엄마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도 엄마가 되니까 어머 엄마 되게 어렵고 나도 힘들었던 네 아 이게 엄마가 그냥 되는 게 맞아요. 아니구나 이런 그냥 그런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공을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감 가는 얘기가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는 네. 모습이 다 비슷하니까 그죠? 맞아요. 안 그래도 막내랑 같이 오셨잖아요. 아니, 오늘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이게 애들이 방학이니까 세 명이니까 이게 좀 엄마가 봐주셔도 이게 그 무슨 마음인지 알죠? 일하러 나와도 이게 마음이 무거워요. 엄마가 세 명을 봐주면서 한 명이라도 좀 없으면 훨씬 손이 덜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데리고 다니게 되는 그런 아까 딱 봤는데 연예인 보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 소유진 씨 그 SNS 제가 팔로우를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 친구가. 그래서 보면서 딱 봤는데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맞아요. 우리 태균 형이 젤리를 주셨죠? 예예. 예. 젤리를 딱 주면서 너무 이뻐하시더라고요. 예. 예. 너무 귀여워요. 근데 다 먹었어요. 아까 기다리면서. 아 그래요? 먹었어요? 어우 다행이다. 상당히 낯가리는 듯한 예. 안 받는 것 같아갖고 그랬는데 아이고 다행이네. 깜짝 놀랐었나 봐요. 머리가 큰 아저씨가 이렇게 뭘 주니까. 빠밤. 빠밤. 이게 연극이면은 뭐 원 캐스팅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소유진 씨 역할도 또 누가 또 있어요? 네, 저 뮤지컬 배우로 너무 이제 유명한 임혜영 씨가 연극을 처음 예. 도전하시고요. 아. 그리고 또 뮤지컬에서 너무 활약하고 계시는 박난주 씨까지 이렇게 저희가 세 명이 김지영 역으로 트리플 캐스팅이군요. 캐스팅이에요. 네. 동우 씨는요? 네, 저도 이제 뮤지컬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시는 김승대 배우님과 더블 캐스팅으로. 더블 캐스팅. 와, 예. 역할 이름이 뭐죠? 정대현입니다. 정대현 역할. 연극은 처음이세요, 아니면? 저는 옥탑방 고양이라는 연극으로 처음 했고요. 그다음 트루웨스트라는 작품 했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뮤지컬도 꽤 많이 하셨죠? 예, 뮤지컬은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작품 뭐가 있을까요? 최근부터 하면 키다리 아저씨, 브로드웨이 42번가, 브로드웨이 42. 그리스, 스릴미, 그리스. 햄릿. 다 했네, 다 했어. 뭐 유명한 작품은 다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20대 때 예. 그리스는 총 제가 한 세 번 공연했습니다. 야, 진짜 멋있겠다. 그러니까 깔짝마가 아, 그렇죠. 쫙 머리 골끝하고 딱 나고 딱 상대방이랑 쫙 이렇게. 아, 넘버 조금만 불러주면 안 돼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넘버. 그리스. Tell me more, tell me more. Summer loving 해질녘에 Summer loving 황홀하게 어제 이 정도만 했어. 너무 좋다. 하면 완전 멋있을 것 같아. 노래 마저 스윗하다. 와. 네. 근데 이제 실제 그 김동호 씨 80% 정도 그 역할과 정대현 역할이 되게 비슷하다고 예 말씀을 하시던데 맞아요? 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80% 정도 좀 어쨌든 되게 좀 무뎌서 본인이 인지 못했던 부분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되게 많이 공감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 같아도 입장을 바꾸면 그럴 것 같아서 원래 이제 그 사람을 대하실 때 이렇게 배려를 먼저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좀. 네네. 그 역할이랑 어디가 20%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어디가 안 맞아요 20%가? 화를 못 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화를 좀 이렇게 좀 싸워야 되는데 정말 너무 배려심이 좋아. 아 정대현은 좀 화를 냅니까? 그 극 중에서 좀 그러니까 화를 낸다기보다는 이제 지영이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좀 철딱선이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애 같은 소리를 한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조금 더 깨어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또 어른스럽다는 얘기지. 어른스럽다. 나는 좀 더 정확하고 어른스럽다. 지는 완벽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퍼펙트. 저는 지영이가 이렇게 힘들기 전에 조금 미리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죄송합니다. 네. 동호 씨가 지금 그러네요. 싱글이신가요? 네. 싱글이신가요 지금? 저는 예. 네, 저 싱글입니다. 네. 왜 그래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나는 이거 뭐지? 갑자기 새로 모르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라고 영어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영어로 해서 그런가? 난 혼자 솔로 혹시 혼자 하세요? 이렇게 그죠? 왜 솔로랑 싱글이 다른 뜻인가요? 아 솔로로 아 네네 야. 싱글이죠 싱글 네네 싱글인 것 같습니다. 연애하면 어떠세요? 연애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연애를 하면 그래도 좀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요즘 잘 기억을 해놨다가 네.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했다. 더 챙겨주고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네.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좀 많이 해요. 야 서이타다 서이태 그냥. 이게 진정한 사랑이네요. 서이태. 어려운 건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되게 크게 좋아하는 걸 막 좀 하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좀 로맨틱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들어가야지.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찾겠다 개꼬리.
자 지금 쇼다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아, 거의 천만 정도 되는 우리 쇼다런들이 당신의 단점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굳이 자 문자 좀 읽어볼까요? 네 김수희 씨가 동훈님 머리 작아서 모자 안 맞죠? 사이즈 없죠? 그쵸? 뭐 이건 있다고 하면 혼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근데 머리가 이게 이쪽 이렇게가 길어가지고 앞뒤로 길죠. 네 그래서 모자가 웬만큼 좀 커야 맞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두 분과 얘기를 2부에 넘어가서 네. 나눠보도록 하죠. 처음 들어보니 앞뒤가 커서 모자가 커야 된다는 얘기를. 예, 단점을 빨리 찾아봐야 될 텐데 말이죠. 넌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스타일쇼 걸투쇼. 자, 걸투쇼 특별 초대석 82년생 김지영 연극의 두 배우 동호 씨하고 우리 소유진 씨와 2부에 문을 엽니다. 예. 이 연극이 지금 영화는 그 카메라에 담은 장면만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예. 근데 연극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연극은 모든 순간이 풀샷이기 때문에 이 배우가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저쪽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말을 하고 있지만 뭐 발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테일한 연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는 사람도 그런 거에 좀 희열을 느끼고 보는 분들도 좀 입체적일 수 있죠. 그 연극이 참 재밌어요. 실제로. 맞아요. 가서. 너무 매력 있어요. 네, 보러 가실 거죠? 예. 아까 소윤 씨가 김동호 씨 얼굴 보면 화가 안 난다고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0445님. 유진 씨 근데요. 그럼 백종원 형님 보면 막 화가 나나요? 막까진 아닌데. 화날 때가 있죠. 아니 뭐, 그렇죠. 네, 뭐 부부가 살다 보면, 예, 뭐 상황에 따라 뭐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김동현 씨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백종원님이 이 연극 보면 질투하듯, 진투를 할 듯. 아. 왜냐면 연기도 연기지만 서유진 씨가 김동호 씨를 바라보는 그 꿀 떨어지는 그. 그렇죠, 그렇죠. 예. 시선. 날 볼 때 시선과 꽤 다른데, 약간 이런. 네, 네. 집시선이랑은 다른 시선인데. 예. 네, 아우 뭐 그런 거라도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네. 이게 결혼 9년 차 이렇게 이제 곧 10년 되는데 뭐 잠깐 그런 거 좀 느껴갖고 뭐 질투라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좀 충청도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좀 뭘 봐도 그냥 뭐 이렇게 좀 무덤덤한 스타일이라. 잘했어. 네. 그래요. 잘했어. 예, 잘했어. 재밌게 잘 봤어. 이게 표현 집에서는 이렇게 좀 애정 표현 같은 거는 아예 안 하세요? 집에 제가 좀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좀 애교가 있고 남편은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스타일인데 이제 가끔 그래서 뭐 생일이든지 뭐 결혼 기념일 요럴 땐 제가 워낙에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내가 꽃을 너무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말했더니 꽃 배달을 이제 약간 그런 거는 끊임없이 좀 해주더라고요. 야. 와, 뭐 무슨 아니 우와 꽃이 아니 왜 이렇게 큰 꽃을 우리 장모님한테 꽃을 보내줬어요. 이쁜 와이프 나와주셔서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네, 저한테 이건 제 거고 엄마한테도 따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야, 제 생일날. 네. 아, 너무 서윗하다. 네, 이런 면은 네, 고맙더라고요. 와, 꽃 선물을 또 이렇게 하고. 서윗해. 아, 우리 김누리 씨, 김동호 배우님 생일 축하드려야 하는데 오늘 김동호 씨가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동호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뜻깊은 날이네. 네, 아유, 진짜. 진짜 엄청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럼요. 아들이 이렇게 생겼어. 와. 내 아들이지만 너무 서윗해. 진짜.
9738님 요거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동호 조교님 안녕하십니까? 10일 기계 화 10일 기계화 보병사단. 10일 기계화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시절 조교셨습니다. 제가 밥을 늦게 먹는다고 혼내셨어요. 어? 아, 혼내기도 하셨네 조교 시절에. 밥을 이렇게 빨리 먹도록 합니다. 늦게 먹네. 그랬나요 또? 화를 내시네요. 왜냐 이것도 아, 근데 혹시 몰라요. 이거 들어봐야 돼요. 이것도 서히 탈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예, 네,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는? 밥을 빨리. 아, 사실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뭐 좀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지 않았을까. 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본인이 네. 훈련병 어떻게 화를 냈을까요? 제가 늦게 먹는 네. 제가 그쵸? 훈련병이라고. 훈련병. 제가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까. 어, 훈련병. 빨리 먹고 일어납니다. 오 맛있습니다. 조금 더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엎드려. 엎드려. 아니, 엎드리면 못 일어납니다.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되게 소윗한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그러네, 그러네. 예. 화내는 것도 멋있네.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자, 6377님 문자를 우리 동호 씨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와 누구지? 동호와 대학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았지만 저보다 한 학번 선배였어요. 당시에 연극영화과는 기합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앞구르기 사건 얘기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암튼 김동호 화이팅. 승우 형. 승우 형. 앞구르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승우 네, 아니요 기억합니다. 네. 앞구르기 사건이 뭐예요? 와우. 자 이거.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뭐 있어. 야, 이게, 뭐가 있다. 저희 이제 생각하면 저는 군대를 늦게 갔는데 군대에선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대학교 때는 분위기가 좀 쎘구나. 부조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합. 근데 네, 저도 많이 당한 거를 이제 저도 그 당시에 남자 동기들이 다 군대를 가고 제가 유일한 남자 선배여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기합을 줬던. 앞구르기를. 네, 그때 어떤 한 후배가 이렇게 엎드려 뻗치를 하는데 예. 그걸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굴러서 아 낙법처럼 낙법처럼 예, 한 바퀴 구르더니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제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그냥 됐어 들어가 이러면서 그냥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스윗하네요. 엎드려 뻗쳐를 하다 그 아마 그 친구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일부러 예. 재밌게 하기 위한. 자 4923님 유진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소유진님 저도 3남매 맘입니다. 저희 애가 이유식 완전 안 먹어서 소유진님의 이유식 책을 사다가 따라했는데 너무 잘 먹어요. 지금은 아주 통통하게 돼지가 됐다고.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소유진 씨도 음식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워낙에 또 뭐 백종원 씨가 음식을 잘하시니까. 그럼요. 아유 저는 그냥 이제 애들 먹는 거 그냥 이렇게 주부 요리 그냥. 아 그래도. 네, 그냥 그러는 거고. 근데 엄마의 마음으로. 그럼요. 네 그냥 엄마 요리 하는 건데요. 야, 이 책이요. 네. 얼마 전에 27쇄를 찍었대요. 아직 요즘 시장에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기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20만 부 이상. 20만 부? 와,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이 책이 그래도 조금 요즘 베스트셀러인데 그럼요 베스트셀러 하고 있죠. 13쇄를 찍었거든요. 와. 근데 27 우와. 네. 아니 근데 오래됐어요 저는. 전 첫째 애기 낳고 이제 둘째 줄째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다 딱 해서 넘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1년 이상 걸렸던 책이에요. 이제 첫째 아이를 쭉 후기 유식까지 정말 제가 레시피를 다 정리를 해서 이걸 책으로 쓸지 몰랐지만 이렇게 냈더니 너무 저한테도 뿌듯한 일이고 그럼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너무 그냥 감사해요. 저 제 책 보고 이유식 하셨다는 분들 보면 막 다 안아주고 싶고 그래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건강해지게 이렇게 건강한 이유식을 또 잘 먹고 소유진 씨 덕분에 실제로 진짜 이유식을 할 때 우리 백종원 씨도 많이 도와줬죠? 아니 전혀 감을 못 잡더라고요. 이렇게 간을 안 하니까. 네. 남편이 약간 간이 세요. 아, 설탕을 엄청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설탕이든 소금이든 뭐 이렇게 쳐야지 이게 요리가 완성 이러는데. 그러네 그러네. 쌀만 끓였는데 뭐 자꾸 주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이유식을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냥 내가 하래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유식.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뭔가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나 엄마로서 내가 지금 뭘 좀 하나? 왜냐 애는 나도
엄마라는 느낌을 진짜 오랫동안 못 받아요. 그냥 애는 애고 나는 난데 엄마라는 그런 부담감에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숙제가 괜히 안겨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해준 걸 이렇게 떠먹이고 그때 제가 약간 아 엄마인가? 나 약간 엄마다. 그래서 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수희 씨께서 궁금한 게 이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백종원님 요새 1박 2일 촬영 좀 하시나요? 우리 소여사님 자유 부인 되고 싶은 소망 좀 이루어 주시려면 해외 촬영이 자주 잡혀야 하는데 허허허허라고. 남편이 네.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밥을 먹고 술까지 마시고 또 한 7시면 들어와요. 되게 일찍 귀가하시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오늘 약속 있다며 이런 다 하고 왔대요. 그 제가 몇 번 부부 동반으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밥도 다 먹고 술도 많이 먹었어. 근데 시계를 보니까 6시 반이야. 5시 반인가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남자들 할 자기 할 말만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가자 이러는 거예요. 남자들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이 있죠. 있어요. 되게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이려고는 일부러 노력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 할 말이 없더라고. 그 내가 뭔가 주제를 여기서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가만히 있어봤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진짜 7시 반인가 그랬어요. 아이들도 있고 놀아주고 싶고 아빠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애들이 아빠 기다리니까. 그럼 그렇지. 그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백종원 형님입니다. 예. 자, 이호재 씨가 뜬금없는 문자를 보냈네요. 지금까지 소유 씨인 줄 알고 뭔가 내용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소유진 씨인데 소유진 씨를 소유 씨가 결혼을 했나? 백종원 씨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렇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호재 씨가 아주 소유 씨가 청바지를 사면 소유진. 아 재밌습니다. 신난다. 와. 아하. 우하. 나중에 소유 씨 오면 꼭 이 얘기를 소유 씨가 했다. 하셨다고. 소유 씨 네, 혹시 전해드리겠... 청바지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네. 자, 4934님 김동호 배우님 옆으로 돌아 누워 자는 자세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걸 뭐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어깨가 넓으니까. 아. 어깨가 넓으니까 머리가 이제 네, 고개가 좀 많이 꺾입니다. 이렇게 베개를 높은 걸 써야지만 가능해요. 네, 보통 베개 하나 사면 두 개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 얹고 얹고 이렇게. 저는 베개를 안 베고 자거든요. 예. 저는 베개를 안 베고 자요. 왜? 옆으로 잘 자요. 아, 잘 자요? 네, 꺾인 채로 자요. 아, 그렇게? 네. 와. 신기하죠? 우리 김동호 씨가 뮤지컬계의 별명이 있습니다. 오. 뮤지컬계의 소지섭. 있어. 느낌 있어요? 있어요. 어? 왜요? 예? 별명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민망해서. 예. 감사합니다. 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정경호 배우님. 아, 닮았어, 맞아. 있네요.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예. 허경환 씨도 가끔. 아, 얼굴 생긴 게 부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허경환 씨도 뭐 미남형이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정경호 씨 진짜 닮았어요. 키는 반만 반이죠. 키는 반. 허경호 씨. 아, 그럼요. 원래 뮤지컬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데뷔가 뮤지컬이셨어요? 아니면? 네, 데뷔를 뮤지컬로 데뷔했습니다. 와, 원래 꿈이 뮤지컬 배우였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사실 좀 데뷔를 한 거는 좀 얼떨결에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얼떨결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막 진짜 어떻게 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렇죠. 얼떨결에 배우고 됐죠. 저는 좀 그냥 노래도 해야 되네. 춤도 춰야 돼? 막연하게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 네, 이제 학원에서 연습하다가 이제 남경주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선생님께서 이제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시고 즉석에서 오디션을 봤어요. 우와. 즉석에서 선생님이 연출하시는 비밀의 정원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너 하자라고 해서 이야. 그 자리에서 이제 얼떨결에 데뷔를 지나가다가 너 한번 해봐. 네. 네네네. 진짜 얼떨결이네. 네, 정말 운이 좋게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디션 보고 네네. 다른 작품 하시게 되고 네. 그 당시에
유진 배우님도 많이 맞아요, 오셨었어요. 세 번이나 보러 갔어요. 네, 맞아요. 아, 그 작품을 최정원 선배님이 이제 주인공이고 그 그분의 이제 좀 삶을 이렇게 그게 몇 주년 하여튼 기념 맞아요. 그런 거라서 네. 제가 그 최정원 선배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그래서 비밀의 정원이구나.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구나. 특이한 게 또 중고등학교 때 밴드 보컬을 하셨다고요? 밴드 보컬. 네, 네. 진짜 노래를 좋아했구나. 네,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네. 좋아했어. 네. 제대로 하신 거죠? 인기 엄청 많았. 그럼 인기 엄청 많았던 거죠. 다른 학교에서 여자 학교 같은 데 네. 초청하고 막 학교 가면 축제 같은 거 하면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무대에 서자마자 막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교문에서 이렇게 막 보고 있고 이렇게. 진짜 인기 많았겠다. 남녀 공학이었어요, 아니면 네, 남녀 공학. 야! 끝났다, 끝났어. 뭐 만찢 남이잖아, 만찢 남.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창문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몽구스들이 이렇게 아니, 황철님 계신데 제가 아니 진짜 아유, 인기 많으셨죠? 남고 나왔어 솔직히 네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밴드부 하면 아무래도 주목을 받으니까요. 네. 밴드부 안 해도 주목을 받을 만 맞아요. 그냥 걸어만 지나가도 맞아 걸어만 다니 교복 입고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그죠? 만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맞아 굉장히 힘드네요. 아 누가 잘생기래? 저 우리 다선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또 운동도 잘했나 봐요. 쇼트트랙 꿈나무였대요. 네네. 유소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11번이나 받았다고. 진짜 만능이네. 네, 제 그럼 하체도 아주 그냥 네, 하체 하는 얘기. 스케이트 타면 그렇죠. 엉덩이가 막 등에 달라붙어 있고 막. 네, 네, 네. 하체가 좀 발달한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서. 아, 지금 옆에서 보니까 예, 아, 허벅지 앞쪽이죠? 앞쪽이죠. 아, 여기가 많이 썩나 계세요. 아, 예, 앞이. 와, 진짜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그렇네요. 아, 2919님, 소유진님, 송은희 씨와 백종원 씨를 두고 경쟁할 뻔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이게 아니,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아니, 저도 이거를 이번에 그 오늘 그 방송하는 그 옥탑방이라고 예, 예, 예. 거기에서 나올 얘기인데 저도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뭐 소개팅을 들어왔었대요. 홍은희 씨한테? 네. 백종원 씨가? 그러니까 정시아 씨랑 우리 남편이 총각 때 프로그램을 뭐 하나 했었는데 그렇게 뭐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대요. 홍은희 선배님한테 했더니 뭐 좀 그래서 뭐 안 잘 안 된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소개팅을 안 했는데 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라서 네 오늘 방송 보고 한번 남편한테 물어보려고. 예예예. 예, 예.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 방송으로 보시죠 여러분들. 예, 예. 박선영 씨, 종원님이 거의 식당처럼 장비로 음식을 해주던데 해주시는 음식 중에 최애 음식은 뭔가요?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 해주시 집에서 해주시는. 맞아. 네, 뭐 음식을 정말 자주 해주고 사실 주말에 이렇게 짜장면 같은 거를 중화 화구가 있어갖고 직접 와, 짜장면 야, 짬뽕을 해줘요. 유화구로. 네, 야,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런 게 와. 그게 언제 먹어도 딱 그. 딱 맛있을 때 먹으니까 그게 좀 또 불맛이 나는 거예요. 불맛이 나고 애들 거는 이렇게 짜장하고 그 다음에 딱 짜장 애들 거 던 다음에 고추를 팍 넣어요. 어른 거에는 그러면 쫙 해갖고 내 거에는 그렇게 또 딱 주면 아 그냥 그럴 때 기분 사천탕 좋죠. 예 네. 짜장. 아. 아 진짜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네.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남편이 요리를 이렇게 많이 해준다는 거는 사실 정말 부러워요 부러워요 하는데 이게 부러운 거더라고요. 진짜요 진짜로 이거는 그럼요. 대답을 하기가 음식 화구가 집에 있다는 것 자체 냉장고가 집에 열대래요. 네 근데 남편이 요리해주는 거는 좀 부러울만 한데 냉장고 열다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일 같진 않습니다. 식재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관리를 제가 많이 하시니까. 해야 되고 아. 재료가 물르거나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조금만 이렇게 관리를 못하면 곰팡이도 쓸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시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셔서 이런 거는 좀 예, 또 좋은 게 있으면 네. 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네. 계속 사오시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산다기보다도 연구를 많이 해서 아, 연구를 하는 대용량으로 뭘 많이 해서 그 연구가 끝나면 그 남은 재료를 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네. 근데 그렇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일이에요. 네. 아, 활용할 때 우리 방청객들 한 번씩 우르르 가면 싹 다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초대해서. 네.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자, 1752님.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광주에서 서울 올라가서 소유진 배우님 나오는 친정엄마 연극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연예인 가까이서 보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갈수록 결혼하기 전인데도 몰입돼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80년생 김지영도 꼭 시간 내서 보러 갈게요 하셨네요. 네. 아, 그게 저 애자였던 것 같아요. 금보란 선생님이랑 했던 거. 예, 아, 그게 이제 그것도 엄마랑 딸이랑. 그것도 진짜 눈물 많이. 네, 눈물 나. 완전 짠에는 그냥. 맞아요. 근데 또 82년생 김지영도 많은 분들이 막 뭐 울 준비하고 갈게요 뭐 이러시는데 정말로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장면들도 많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다가 이렇게 좀 찡해지거나 눈물이 나면은 좋은 거지만 너무 막 그렇게 슬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네. 우리 사는 얘기니까요. 뭐. 네, 네. 이분 선물 하나 주세요. 오, 자, 뭐 오! 뭔가요? 숙취 해소제. 숙취 해소제. 네. 네. 아 근데 지금 그 연예인 셀럽이 한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뒷번호를 좀 확인해 주세요. 네. 4979님. 저 심진화예요, 심진화. 백종원 씨 요리 진짜 맛있습니다. 제 살 집은 90%가 백종원 씨 요리. 맞아 맞아. 아, 집에. 아, 맞아. 어 진짜 심진하시네. 아, 언니. 오뇨 형이 예. 다이어트 하라면은 소유진을 끊으라고 하셨대요. 집에 좀 많이 자주 오죠. 심진하 씨가. 집도 5분 거리고. 아 가까이 사는구나. 네. 근데 제가 뭐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도 많이 먹지만 남편이 이 진아 언니랑 원효 형부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좀 통이 손이 커요. 음식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도대체 이거 누가 다 먹어요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종원은 한 2인분은 못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기본 10인분을 해야 이게 조그맣게 하는 걸 한 번 못 봤어요. 둘이 있어도 한 10인분을 해요. 그래서 다 이 사람 저 사람 진아 씨 뭐해요? 이러면서 갖고 가라고. 뭐요? 갖고 가요. 갖고 가. 네. 막 이렇게 다 오늘도 펴줘. 많이 했어요. 네. 가져가요. 알죠? 아 그렇구나. 야, 와, 완전 복이네. 언니도 숙취해소제. 심진아 씨는 숙취해소제. 이렇게. 그러니까 와 김원효 심진아 씨는 너무 좋겠다. 그 옆집에서 우리도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소유진 씨 집 옆으로. 예. 아.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Here we go. 시간이 금방 가버려갖고 네. 예,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도 홍보를 좀 한 번 더 해주시고 네. 네, 소유진 씨. 네, 연극 82년생 김지영 9월 1일부터 배가 마트홀에서 함께하는데요. 여러분 또 무대에서 펼쳐질 82년생 김지영 어떨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동원 씨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82년생 김지영 굉장히 유쾌하면서 따뜻하고 같이 웃고 울고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언제 컬투쇼 나오셔서 두 분이 노래하러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진 씨도 한 곡 듣고 동호 씨 노래도 좀 듣고 뮤지컬 넘버로. 뮤지컬 넘버로. 네. 네, 영광이죠. 네. 아 동호가 노래 불러 내가 춤을 출게. 아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